하은이 만국합니다. 만국하옵소서. 폐하 부디 오래 사시옵소서. 오래 사시옵소서. 폐하의 성망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옵니다. 그래. 백성들이 느끼는 안정감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모두 폐하의 은덕이시옵니다. 알천공. 예, 폐하. 내가 벌여놓은 일들을 모두 아는 것은 알천공뿐이요. 알천공이라면 말이 쉬새 나가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리하는 것이니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공이 판단하여 전할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세요. 폐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무슨 일이 생기다니요? 아닙니다. 다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폐하, 왜 그리 초조해하십니까? 유신공과 춘추공 좀 불러주세요. 오늘은 그냥 쉬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불러주세요. 연통이 왔느냐? 예, 가시면 됩니다요. 무엇이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만일통의 대업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내 나름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백제의 공세에 처했으나 두 분은 당장의 앞만 보는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 병부에 첩보와 무기 개발, 간자 훈련의 새 조직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예, 폐하. 저도 각 나라에 대비하여 훈련 방식도 간자 운영 방법도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올리겠사옵니다. 그리고 춘추 너는? 예, 폐하. 삼국의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너는 중국서 잘하며 많은 문물과 학식을 접했으니 외교에 전념토록 하거라. 예, 폐하. 사만일통은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체력전이다. 생략과 병력의 싸움이 아니야. 그 체력이란 오로지 백성에게서 나온다. 알겠느냐? 예, 폐하. 아시겠습니까, 유신공? 예, 폐하. 여깁니다요. 진짜 광산이 아니냐? 예, 그런 것 같습니다요. 일단 들어가 보자. 예.
상장군 계시는가? 이 밤에 어인 일인가? 때가 된 듯하네. 하면? 내일 밤 병부 병력을 좀 쓰겠네. 병사 1,000명을 내주게. 천이나? 폐하께는 제가를 받은 것인가? 일을 해결하고 하려고 싶네. 하나, 병부에 병사를 쓰는 일이네. 해결하고 하려고 싶네. 내게 해결하라 지시하시는 것은 자네도 보았고. 알았네. 내일 밤 염종이 상단과 광산 두 곳으로 나눠 습격할 것이다. 모두 해시까지 집결하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폐하, 내일입니다. 폐하의 뜻에 따라 제 손으로 해결하겠사옵니다. 소신을 믿으시옵소서. 믿으시옵소서. 걱정을 마십시오. 유생공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요. 아유, 보셨습니까? 일은 잘 되셨습니까? 내가 또 그런 일엔 전문 아닌가? 아니요! 그런 척이라면 서랍을 써! 미생숙분을 따라갈 자가 없지요! 내일이면 장계가 당도할 겁니다.